가장 90까지 늘어나는 거죠. 아, 네. 통 크다고 소문난 35cm 삼겹살 병사가 칼집을 만나 꽃삼겹살 장군이 되었구나. 누가 보면 그 성장판 열린 줄 알겠소. 빠른 건 물론이요, 칼집 반격까지 정확히 맞추는 고수의 칼질. 여기에 남다른 깊이감이 숨어져 있었으니 이것은 자른 것도 안 자른 것도 아니요. 거의 끊어지려고 말라오네요. 왜 끊어지네. 이게 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손님 상황이 나가기 전에 저희만의 소스를 살짝 발라서 나가도 돼요. 그 소스가 칼집을 넣으면 잘 스며들죠. 그리고 고기가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겠죠. 여섯 가지 한약재를 매일 4시간 동안 푹 도와준다고. 이 소스를 굶기 위해 깊은 칼집이 필요했던 것. 소스 바르는 것도 좀 독특한데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무림 고수들의 비법일지언니 치열한 무림의 절대자가 되기 위해 20년간 칼질을 멈추지 않았던 고수. 봐도 봐도 신기하오. 거의 좀 썰은 느낌인데 지금?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저만의 그냥 노하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고수 대한 현장 검증. 뭐야 이게? 이거. 네. 이걸 뭐 하라고? 풍선이 도마. 이게요? 아, 도마는 여기 있고. 이건 안 되죠. 이게 아니 얼마나 날카로운데 제작진인데 너무 했네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요? 한번 해보죠. 잘 생각하셨어. 아, 이게 되겠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을 준비하는 사이 10년 경력의 실장님 도전. 두산보다가 이거 엄마야!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만 더 커지는데. 아니 일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저 진짜 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고수. 긴장감에 아. 카메라 울렁증까지 사라지는 순간. 포기하지 않을까? 칼은 던져졌다. 전진만 있을 뿐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고기를 자르는 고수의 칼질. 기다가 보이는가? 평소와 다름없이 깊숙이 칼집을 넣는 방대함. 풍선 위에서 리듬까지 타며 진정한 밀당을 즐기는 고수. 야, 이게 되네요. 풍선 위에서 했다고 믿기지 않는 섬세한 칼집. 깔끔하게 클리어. 어디가요? 심장. 심쿵.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카메라 울렁증도 완전 극복.